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정부가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이어서 이재공 기자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융자를 줘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대전에선 최근 3년 동안 실행 건수가 고작 12건에 불과합니다. 올해 대전 충청의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달까지 78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사업주 융자를 통해 지급된 임금은 1억 1천만 원이 겨우 넘고 체불 임금 251억 원 중 0.4%에 그쳤습니다. 융자를 위한 담보물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기피되는 이유지만 사업주들의 청산 의지 부족이 더 커 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재원도 확보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어떤 체불 청산 의지가 좀 부족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 차단금 금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억여 원이 지급된 소액 차단금은 지난해 3.5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후 사업주에게 돌려받은 금액이 겨우 10%에 그쳐 체불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법 집행으로 체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약한 것 같네요.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쪽에서 체불과 관련되는 조치를 이렇게 좀 엄정하게 해나가고. 다만 경기 악화로 파산한 영세 사업자들의 체불 임금 비율도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